안타까운 교회 사연을 듣자마자 7천 미라클 제작진이 달려간 인천의 영종도. 마주한 하늘소망교회의 모습은 참담 그 자체였다. 화재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철골들만 앙상한 뼈대처럼 남아있었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박홍부 목사는 잿더미로 변한 예배당에서 할 말을 잃은 채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다. 추억이다. 이쪽이 제일 발화점이 돼가지고 제일 처참하게 이렇게 불이 붙었던 곳입니다. 9월 8일 오전에 이제 그 화재가 발생했는데 10시 18분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불이 붙어서 이렇게 연기가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받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끝내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한 40분쯤 왔는데 이미 초방차나 이렇게 다 출동해서 진화가 이제 거의 끝마무리 단계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전도용품이에요. 전도 매주 우리 금요일마다 전도 나갈 때 썼던 전도용품인데, 예, 이쪽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지방교회 저 밥솥도 그렇고, 이것도 한 권사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또 다 헌신하신 거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하늘 앞에 드리고 또 자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또 드린 것들이라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남겠어요. 교회 주방 쪽에서 시작된 불길이 옮겨간 예배당 역시 화재 당시에 급박하고 처참했던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다. 함께 예배드리고 헌신해온 성도들과의 추억들이 잿더미 아래로 아직도 아른거리는데, 저 위에 십자가는 십자가는 이제 우리 그 당시 저 먼저 교회에서 또 썼던 그 십자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달았거든요. 저기 지저스 비전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다 붙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뭐 이런 게 다 추억 속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수인데, 최후의 만찬 자수인데, 우리 성도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한땀한땀 지어서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십자수인데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그럼요. 소중한 그런 기억들이 예, 소중한 추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들과의 소중한 추억들 위에 덮인 그 흐름들로 함께했던 추억들도 행여나 잊혀질까 마음이 쓰이는 박홍보 목사다. 제가 이제 처음서 때기 짓고 했을 때 추억이 많잖아요. 주마등처럼 다 지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역사의 뒤안 쪽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없어지겠지만 그게 다 남죠, 기억 속으로. 박홍부 목사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생활을 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목회의 소명을 거스를 수 없었는데,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2002년 인천 운서동에 하늘소망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8년 전 이곳 중산동에 땅을 어렵게 구해 성도들과 함께 땀과 눈물로 예배당을 세운 것인데, 뜻밖의 화재를 당한 것이다. 땅을 구입한 대금 지불은 물론 예배당을 세우며 생긴 부채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 당한 화재라 하늘소망교회의 안타까운 사연이 곳곳에 알려졌고, 특히 소식을 들은 노회 사역자들이 화재 직후 방문해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드시고. 예. 아니요, 좋아요. 아이고. 예. 직접 화재 현장을 찾아 전소된 교회 상황을 본 노회 목회자들. 상황을 마주할수록 그 마음이 더더욱 안타깝고 참담하기만 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깊은 선한 뜻이 있으실 것이다.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하나님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뜻밖의 이 어려움을 인간의 뜻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어려움들까지 연합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늘소망교회와 박홍부 목사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간구한다.
며칠 뒤 박홍부 목사를 다시 만난 곳은 하늘소망교회 옆에 한 건물. 텅 빈 건물 내부를 박홍부 목사가 열심히 정리하고 있다. 화재로 당장 예배드릴 처소를 구하던 중 교회 옆에 있던 이 빈 건물을 빌려 사용하기로 한 것인데, 화재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내 황은희 사모까지 나서서 열심히 정리 중이다. 그리고 건물 밖에서는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 작업에 한창이다. 그간 매주 금요일마다 노방 전도로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려왔기에 하늘소망교회가 다시금 세워져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인데, 땀 흘려 돕는 일손뿐만 아니라 위로와 응원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발길도 끊임없다. 힘내세요, 마카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들에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박홍부 목사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보고 참 너무 가슴도 아프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불탔구나 그랬을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안타깝고. 내 교회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런 일 당해야 한다고 하면은, 예,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겄고 이렇게 나서서 여러 사람이 연합한, 예, 그런 부분들이, 예,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에게는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는 거 봐, 보는 것만큼 채워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무엇보다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화재 이후 매일같이 나와 땀을 흘리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며 그간 성도 수가 줄었던 상황.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던 성도들까지 화재 소식에 한달음에 나와 하늘소망교회를 다시금 개척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전에 있던 거 다 탔으니까 새로 만드는 거야.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거야. 감사하게도 화재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은 성경들을 비롯해 새로 구입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한 물품들이 좀 있다. 화재난 예배당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되는 바로 옆 건물로 하나하나 옮겨올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 상수리 나무가 배우 인멸당해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필요하신 거는 이렇게 전체 화재에 다 상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들 역시 어려움 중에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고백한다. 비어있었던 이 공간이 진짜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이제 다시 또 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에서 또 저희가 또 많이 전도하고 해가지고 좋은 교회로 거듭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화재라는 큰 시련을 딛고도 다시금 예배 처소를 세워가며 성도들의 믿음 또한 더 굳건히 세워져가고 있다. 또 쓰겠나 싶었는데. 그렇죠. 네. 엄청, 엄청 시큼했는데. 그러니까 사람 손이 싹 가니까. 아무도 쓰지 않던 빈 건물이 모두가 하나 돼 이렇게 성전으로 바뀌듯 화재로 아팠던 마음들 또한 하나씩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간다. 사람들은 불행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애고, 또 이렇게 새롭게 개척할 수 있도록,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리셋 기능이 있잖아요. 리셋.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다니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하늘소망교회가 새롭게 세워져가고 있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아침. 새롭게 준비된 성전에 성도들이 하나둘 모인다. 화재의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어떤 모양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
행여 그 흐름이 남았을까 성경이며 성물들을 닦고 또 닦으며 예배를 준비한다. 다 재활용을 했었으니까 의자도 안 맞아도 안 맞는 대로 이렇게 또 구성이 갖춰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는 불이 났지만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나겠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저도 그래요. 이제 교회 불났으니까 이제 불날 건 우리 마음에 심령의 불이 나야지. 예, 성령의 불이. 아직 교회 차량이 없어 성도들끼리 차량을 함께 타고 오며 서로 반기는 모습은 예배당이 옮겨져도 변함이 없다.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고난 중에도 유익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네요. 특히 그간 코로나19로 만나서 예배하기가 힘들었기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채워진 예배당은 은혜로 가득하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어려움 중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며 의지가 됨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도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불란 가운데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성도, 더불어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그런 교회, 이렇게 잿더미에서 새로 어떻게 정말 이렇게 우뚝 서는 모습인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한 시험만큼 주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가 불행이다 생각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함께 세워왔던 하늘소망교회. 화제로 그 모든 믿음의 추억이 담긴 교회가 전소된 어려움 중에도 한마음이 되어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늘소망교회 박홍부 목사와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한다.